안녕하십니까. 안양차입니다. 자, 저는 민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고요. 제 이름은 안영찬입니다. 자, 이제 2020년도 주택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실 텐데요. 주택관리사 민법은 올해 2019년도 시험 문제를 보면 거의 특징이 대동소이한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암기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다만 기초를 탄탄히 하셔가지고 2회 2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또 의외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고 이런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민법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무언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구마구 외운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박해가지고 막 최종 정리니 뭐니 막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또 실제 시험을 보고 나서 황당한 점수를 맞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작정 암기한 위주의 강의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도 안 오르고 능률도 안 오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2020년 대비죠. 세월 참 빨리 갑니다. 입문 과정이 여러분들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강의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9월달, 10월달 일찍 시험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기초가 중요하지만 만약에 늦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입문 과정을 한번 들으시고 심화이론이니 기본이론이니 다른 과정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기초가 탄탄해야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시면 효율이 나오고 공부하는 대로 점수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러면 이런 말씀 아시죠? 우리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고. 다시 말하면 기초가 부실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고요. 특히 민법이 그런 것 같아요. 민법이 특히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능률이 안 오른 이유는 기초가 탄탄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입문 과정이 결국은 2020년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로서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니까 좀 꼭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초 강의적을 들으실 때 뭐 하려고 하시면 안 되냐면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일종의 리갈 마인드를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이해하고 그 민법이 취하고 있는 논리 구조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 과정은 암기할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암기를 하면 공부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과정을 입문 과정 공부하실 때는 절대로 외우지 마시고 이러한 흐름이 있고 이러한 내용이구나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고 이해하고 민법의 논리 구조를 어떻게 해요? 따라가려고 노력하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임박해서 정리하실 때 이것이 베이스 기초로서 작용을 해서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민법은요 세 부분으로 원래는 다섯 부분이죠. 민법 총칙이라는 게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친족법이 있고 상속법이 있습니다. 총 다섯 가지 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법 중에서 가장 조문이 많아요. 그래서 민법이 법 중에 가장 크다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주택관리사 민법은 일단 친족법하고 상속법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이 시험 범위인데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고 있냐면 민법 총칙에서 60%가 출제가 되고요. 물권법에서 20%, 채권법에서 20%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따라서 민법 총칙에서 60%니까 24문제.
그다음 물권법에서 20%니까 8문제, 채권법에서 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혹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신 분들은 시험 범위가 좀 다름을 알게 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보다 더 넓어요. 양이 대충 한 두 배 가까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민법하고 주택클래스 민법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난이도는 문제 어려움은 공인중개사 시험보다는 주택관리사 민법이 좀 쉽습니다. 다만 시험 범위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많기 때문에 범위는 더 넓어요. 다시 말하면 시험 범위는 공인중개사 민법보다 더 넓고 다만 난이도는 뭐예요? 쉽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뭐 어렵고 식구를 떠나가지고 자신들이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아이고 어렵다 이러시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 안 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어렵게 느껴질 뿐이죠. 다시 말하면 난이도 자체는 좀 더 쉽다. 다만 범위가 넓을 뿐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권법하고 채권법이 40%가 출제가 되니까 이게 포기할 수는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술적으로 민법 총칙하고 비교를 해보면 민법 총칙보다 이 물권법 채권 물권법이 한 두 배 정도 양이 많고요. 채권법은 한 세 배 정도 많아요. 다시 말하면 민법 총칙보다 물권법과 채권법을 합치게 되면 한 다섯 배 정도 양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는 총칙보다 더 적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물권법, 채권법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1년 공부해서요, 6개월 공부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은 나올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민법 총칙은 전 부분을 어떻게 해요? 다 공부하시고 물권법하고 채권법은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하고요. 이 정도만 해도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문 과정은 한 달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 뭐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민법 총칙은 입문 과정이라 하더라도 다 보려고 합니다. 다 보고 그 다음에 물권법과 채권법은 다 하지 못해요. 선택하는데 입문 과정이니까 기초니까 물권법에서는 물권법 총론만 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에서는 채권법 강론에서 계약법 총론만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민법 총칙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그 다음에 물권법 총론, 계약법 총론 요 세 부분을 입문 과정에서 다루게 되고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초로서 앞으로 민법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자 아무튼 뭐 시작을 하셨으니까 꼭 뭐 하셔야 되죠? 합격을 하셔야죠. 근데 그 자격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붙는 시험은 자격증은 가치가 없는 거죠. 자격증이 가치가 있으려면 합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야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어려울수록 뭐죠? 가치는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요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굉장히 요긴한 자격증이고 시작하셨다면 꼭 내년에 2020년에 합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루셨으면 좋겠다. 아무튼 시작을 하시면 끝까지 다 가셔야 돼요. 항상 제가 맨날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시작은 함께 하셨는데 끝날 때쯤 되면 안 보이시고 떨어지시고 그런 분들 보시면 굉장히 가슴 아프거든요. 자, 함께 시작했다면 끝까지 다 완주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는데 16페이지죠. 통칙해서 민법에 의해서 민법이 뭐냐가 나와 있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도대체 민법이 무슨 법이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일단 법을요 분류를 할 때 사법과 공법으로 나뉘어요. 우리 교재 보시면은 뭐 사법과 공법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해서 뭐 이익설, 성질설, 주체설, 생활관계설 이렇게 학설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학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학설은 다 맞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 편한 거를 선택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하고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공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을 잡고요. 물론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니까 무슨 법이 되는 거죠? 사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땅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땅주인도 개인이고 임차한 사람도 개인이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죠. 사법이고요. 제가 아파트를 매매 계약했습니다. 물론 파는 사람도 개인이고 사는 사람도 개인이니까 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당사자는 개인과 개인이니까 이것을 규율하는 민법은 뭐가 되는 거죠? 사법이 되는 거죠. 그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 오시면 일반 사법 민법이 나오죠. 일단 또 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일반법이라고 하고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민법은 일반법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민법은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상법은 특별법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특별히 상인이라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니까 상법과 같은 것은 뭐가 되죠? 특별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 실체법으로서 민법. 자, 민법을 또 나누게 되면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뉩니다. 자, 실체법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는 법을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절차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은 실체법입니다. 이에 반해서 부동산 등기법은 뭐가 되냐면 절차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죠. 그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민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등기하기 위한 절차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 부동산 등기법은 뭐가 되는 거죠? 절차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합치면 민법은 뭐, 민법에 뭐가 나오냐면 의의가 나와요. 자, 민법은 뭐냐?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다. 이게 민법의 의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고요. 또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니까 우리가 일반법이고요. 또 그 내용은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실체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민법은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이다. 이게 민법의 결론, 정의의 결론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특히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기본 원칙이지 예외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민법은 일반법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해 두시면 좋냐면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법적 분쟁에 대해서 특별법에도 규정이 있고 일반법에도 규정이 있다면
무슨 법이 우선하게 되냐면 특별법이 우선한다. 다시 말하면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일반법이 적용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말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뭐 실체법은 뭐 이 정도적이죠. 여기까지가 우리 민법의 개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 교재 17페이지 오시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그 법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든 민법이라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입니다. 자,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도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니까 뭐죠? 일반법이고 그 내용은 누구에게 임차권이 있고 누구에게 의무가 있는지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이거든요. 이와 같이 민법이라는 제목이 아닌 다른 제목을 달고 있더라도 그것이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민법으로 싹 집어넣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냐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뭐냐면 민법 전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법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포함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민법하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자,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법 제목과 상관없이 다 뭐가 되냐면 민법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고요. 민법이라는 제목, 타이틀을 갖고 있는 민법 전을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민법이라고 할 때 그 민법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18페이지 민법의 법원이 나와요. 일단 여기서 민법은 뭘 말하냐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하고요. 민법의 법원이라고 할 때 이 법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에 연원해가지고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합니다. 또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할 때 그 법원이 아니라 법의 존재 형식 우리가 법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민법의 법원이라는 말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는데 이 민법의 법원에 대해서 우리 민법 1조가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이제 1조가 나는 제가 한번 읽어보면 1조입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다시 말하면 민사에 관하여 사법적 법률 영역에 대해서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법률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요. 관습법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조리의 형태로도 뭐 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2에서 1조의 법률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물론 포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될 수가 있으므로 대통령령, 장관령과 같은 명령,
규칙도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될 수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조례나 조례 같은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법도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제법, 국제간습법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헌법의 규정이 있어요. 헌법에 국제법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이나 국제간습법이 만약에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민법의 법원 존재 형식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러한 결정은 입법부, 국회도 구속하고요. 사법부도 구속하고 일반 국민도 구속하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법부라 하더라도 간통죄로 우리 국민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법부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뭐 해야 돼요? 따라야 되는 거죠. 왜요? 그 결정이 법의 존재 형식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민사에 관한 판결이 만약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존재한다면 사법부라 하더라도 법원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므로 그러한 결정도 민법의 존재 형식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법률이 없으면 뭐 해야 합니까? 관습법에 의하는데 자 관습법이 뭐냐죠. 자, 관습법은 뭐냐면 오랜 관행이 있어요. 이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법과 같은 확신을 갖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관습법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관행이 있었고요. 이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그 관행을 법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법적 확신을 갖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되고 이 관습법도 민법의 존재 형식 법원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개념적으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단순한 오랜 관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인 관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인 관습 그러면 오랜 관행 관습법 하면 뭐죠? 사실인 관습, 오랜 관행하다가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뭐가 돼요? 관습법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오랜 관행에다가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요거는 뭐가 돼요? 관습법이잖아요. 관습법도 법이다.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오랜 관행에 불과한 것은 법이 아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시험이 가끔 나오는데. 자, 어떤 문제냐면, 자,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판사는 모든 법은 다 안다는 전제. 두 번째는 판사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 요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습법이 법이라는 말은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한다는 얘기니까 원칙적으로 관습법에 대해서는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인 관습이 법이 아니라는 것은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한다는 얘기니까 사실인 관습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관습법은 형태는 다르겠지만 법입니다. 민법의 존재 형식입니다. 따라서 민사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을 위한 법원으로서 뭐가 되냐면 적용이 되겠죠.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에 관한 분쟁이 있더라도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뭐 될 수는 없냐면 적용될 수는 없고요. 다만 뒤에 배겼죠. 법률행위 해석에 뭐로서만 쓰이냐면 기준으로만 쓰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법률행위라는 말이 뭔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뒤에서 자세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교재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존재형식으로 20페이지 오시면 조리가 나오죠. 이 조리라는 말은 뭐냐면 사물의 기본 법칙을 말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고 이런 거거든요. 좀 더 쉬운 말을 하면은 상식을 말합니다. 상식. 예, 어떤 사람이 또라이 같은 짓을 해요.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자식아 너 그거 상식이 맞다 생각할 때 그 상식. 다른 말로 하면 사회 통념 거래 관념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누가 민사에 관하여 재판해달라고 법정이 왔어요. 그럼 판사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확인해 봤어요. 직권으로. 그런데 법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요?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왜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니까요. 근데 관습법도 없어요. 이랬을 때 판사가 재판 못 해주겠다라고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자, 법률도 없고 관습법도 없다면 결국 판사는 상식에 따라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재판을 해주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리도 민법의 존재 형식, 민법의 뭐가 되는 거죠? 법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죠. 그 다음 이제 항상 조심할 것은 우리 교재 21페이지 나와 있는데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판례는 뭐가 아닙니까? 법원이 아니다. 시험이 잘 나오겠죠. 우리가 판례를 열심히 공부하지만 1조에서 판례를 안 넣어놨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존재 형식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거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이지 한번 풀어볼까요? 21페이지의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2018년도 문제죠.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맞죠? 원래는 요 긴급명령은 요거까요? 원래는 요 국회에 제정한 형식적 의미와 효과가 같은 거거든요. 아무튼 명령이든 국회가 만든 법이든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민사에 관하여 관습법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조 그대로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예요? 조리에 의하는 거죠. 3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뭐죠? 국제법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따라서 국제법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참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민법. 4번.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 맞죠? 관습법도 법이므로 판사가 안다는 전제에서 재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죠? 주장 입증이 필요 없으니까 직권으로 확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관습법이 있어요. 뭐 그 지역에는 뭐 축첩이 허용돼요. 세컨드, 서드까지 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관습법으로 존재한더라도 우리 법체계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을 테니까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관습법 효력이 부정된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민법의 기본 원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